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보더라도 이렇게 작은 프레임으로 보면 느낌이 참 많이 다른데요. 우리가 늘 보고 숨쉬고 살아가는 익숙한 도시 부산이 프레임 속에 담긴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하루 저와 함께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될 사진기와 함께 프레임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부산의 모습을 찍어볼 텐데요. 오늘 저를 도와주실 든든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불러볼까요? 선생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손 한번 악수 한번 해볼까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사진요 정말 잘 찍고 싶거든요. 한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아, 예, 예. 네, 오늘 주제가요, 선생님. 예. 프레임 속의 도시 부산이잖아요. 예. 사진 출사지로서 부산이 가진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은 다닥다닥 붙어가 있는 그러한 집들 있죠. 부산 뭐 안창마을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태극마을, 그 다음에 문현동도 마을이 있죠. 이 새로 만들어진 건축물, 광안대교, 또 해운대에 뭐 백수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다 풍경들이 있겠죠. 오늘 선생님과 함께 그 좋은 곳을 향할 텐데요. 이전에 앞서서요, 준비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카메라는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카메라의 배터리가 소진될 수 있어요. 배터리를 챙겨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녁에 아름다운 풍경을 찍으려면 삼각대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저희는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선생님, 떠나는 일만 남았는데요. 어서 빨리 멋진 사진을 찍으러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 갑니다. 첫 번째 출사지는 해운대 달맞이 고개. 달맞이 고개 월출은 대한팔경으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데요. 나와보니까요, 너무 예뻐서 정말 이것도 찍고 싶고 저것도 찍고 싶고 너무 찍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풍경사진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정경과 중경과 원경을 같이 배치하는 겁니다. 내가 이 다른 사람한테 이 뭘 찍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사진에서는 이 그 어떤 목적 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뚜렷해야 된다. 전혀 사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아. 잡고 이 DSLR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왼손으로 받치고. 받치고 찍어야 돼요. 네. 받친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네. 여기에 있는 줌 조절 링이라든지 아, 이 부분이 줌 조절 링. 네, 여기 줌 조절 링이고 여기 거리 조절 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네, 선생님 이제는 다 준비가 됐잖아요. 네. 실전으로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얼른 찍으러 가볼까요? 네. 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뷰파인더 속의 풍경은 눈으로만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저마다 셔터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기만의 구도를 잡아보고 연신 셔터를 눌러봅니다. 가슴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바다를 뒤로하고 달려간 두 번째 출사지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면 1번가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저희가 서면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인파가 많잖아요. 인물 사진도 좀 잘 찍고 싶거든요. 네, 우선이 복잡하니까 일단은 자기가 여기에서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징적인 인물을 찾으면 일단은 접근해야 됩니다. 일단 접근해가지고 아주 바짝 다가서서 찍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조금 한 5m나 3m, 5m 정도 떨어져서 아웃포커스, 그러니까 뒤에를 흐림 효과를 줘서 분위기를 주는 겁니다. 부산만의 정서를 물씬 풍기는 전통시장이 주는 끈끈한 인간미, 북적거림과 넉넉함을 프레임 속에 담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 낮은 언덕배기에 빽빽이 자리 잡은 작은 집들, 그리고 집집마다 벽 한쪽을 채운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분현동 안동네입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 처음 오는데요. 부산에 이런 아름다운 마을이 있나. 제가 지금 그림 동화에 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한번 일부러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림도 감상하고 골목길을 이렇게 좁은 골목길을 한번 쫙 걸어보는 거 좋지 않아요? 네. 네. 문현동 안동네는 안창마을에 이어 지난해 3월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벽화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아마추어 사진가들이나 사진 동호회들 사이에는 꽤나 널리 알려진 출사지라고 하네요. 오늘의 마지막 출사지, 프레임 속 부산의 하이라이트. 깜깜한 밤바다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광안대교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황룡산입니다. 선생님, 아름다운 밤입니다. 와, 여러분 보이세요? 저 뒤로 하는 강한대교, 빛나는 강한대교가 널 빛나고 있습니다. 밤에 야경 촬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카메라의 기능 중에서 이 셔터 스피드라는 거 있는데, 셔터 스피드가 밤에는 자연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느리게 나옵니다. 느리게 나오는 것을 사람이 들고 찍으면 선명하지 않는 사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명한 사진을 위해서는 야경 촬영에서는 삼각대가 필수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고, 또는 감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감강도인데요. 이 감도를 높여서 최대한으로 높여서 찍으면 이 필름이나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가 예민해지거든요. 지금까지 익숙하지만 때로는 낯선 프레임 속의 도시 부산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도시를 어디서 보고 있으신가요?